2월 4일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 회원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에 불타올랐던 설교가 그로 인해 가시덤불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지녔던 네오네사의 성 요셉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네오네사의 성 요셉은 1556년 1월 8일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레오네사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요한 데시데리와 어머니 세라피나 파울리니의 8 자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우프라니오 데시데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그 한 해로 그는 작은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친구들을 모아 기도하기도 하였고 거룩한 구원자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금요일마다 종교 교육을 받곤 하였다고 합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그는 부모를 모두 여의고 레오네사 근처의 리테르보에 살고 있던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카푸친 형제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카푸친 수도회에 가입한 어느 의사의 모범에 깊은 인상을 받고 16살이 되던 해 친척들 몰래 아시시 근처의 카르차렐레 카푸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란 수도명을 받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자로서의 요셉 형제는 매우 금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당나귀 형제, 자네가 무슨 말이나 되는 것처럼 잘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그냥 가난한 당나귀로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1600년 대인연 대사를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단식을 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요셉 형제는 설교가로서의 명성도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설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587년 카푸친 형제회의 총대리는 요셉과 동료들을 콘스탄티노플에 억류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라타라는 동네에 버려져 있던 베네딕토 수사들의 집에 머물면서 설교를 하고 그곳의 켈리선에서 노를 젓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설교를 열성적으로 하였고 심지어 오스만 제국의 군주였던 무라드 3세 술탄의 궁전까지 가서 설교를 하려다 체포되어 사형에 언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셉 형제는 불 위에 세워진 교수대에서 오른발과 오른손이 갈고리에 뚫린 채 3일간의 극형에 처해졌는데 천사에 의해 기적적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후 요셉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요셉은 설교에 더욱더 열중하였는데 특히 다른 설교가들이 꺼려하던 힘들고 외진 곳까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 여행 중에 늘 맨발로 다녔으며 심지어 가시밭길을 만나도 개의치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여행을 함께했던 동료 형제들은 그와의 설교 여행을 버거워하였고 이에 그에게 동료 킬러라는 별명과 함께 가시덤불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셉 형제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빈곤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구걸하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수 밭을 일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위해 곳곳에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 형제는 그의 남은 여생을 아마트리치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다가 1612년 2월 4일 선종하였습니다. 그는 1737년 클레멘스 12세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고 9년 후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레오네사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